서울에 있는 조선의 5대 궁궐 중에 경복궁은 왕의 집무실과 거처가 있던 정궁입니다. 그 경복궁 옆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궁이 하나 있습니다. 칠궁이죠. 청와대와 이웃해 있어 일반인이 관람이 금지되었다가 2018년 6월부터 개방되었습니다. 칠궁은 왕을 낳은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왕실 사당이죠. 원래 영조가 어머니인 숙빈 최씨를 위해 세웠는데 후에 6명이 합류해 칠궁이 된 것이죠. 후궁 일곱 중에 아들이 왕이 된 경우는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죠. 역시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의 아들 순조, 세 명입니다. 조선의 왕 27명 중 9분의 1이 후궁의 출생이었던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유학이 지배하는 조선에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궁녀, 은녀, 기녀, 무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궁녀는 말 그대로 궁궐 안에서 살거나 근무하는 여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궁에서 일하며 봉급을 받는 전문직 여성 공무원이죠. 그러나 그들이 삶은 지금의 여성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죠. 오직 왕을 위해 살아야 하는 왕 바라기 꽃,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연못 속의 물고기였죠. 또 궁중문화과 예술을 보존 전수한 문화예술가이기도 했고요. 궁녀는 4명부의 품계를 받는 여관과 품계를 받지 못한 천비로 나뉩니다. 여관은 5-6품을 상궁, 7품 이하를 나인이라 불렀죠. 보통 4살에서 16살 사이에 궁에 들어와 견습 나인이 되었는데요. 국법에는 천민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드물고 양민의 규수가 뽑혀 들어왔죠. 15년 정도 상궁들에게 궁중예절과 학문을 배우면 나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봉급을 받는데요. 매달 쌀 7말 5대, 콩 6대, 북어 50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추 계산해보면 4-5명이 한 달 정도는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2인 1실에 하녀가 방마다 한 명씩 붙고 호칭도 항아님으로 불리죠. 견습 나인이 나인이 될 때 관례를 올리는데요.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됐을 때니까 혼례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혼인식처럼 치릅니다. 물론 신랑은 없죠. 화관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죠. 겉옷은 나라에서 하사하고 음식은 사가에서 들여와 잔치를 하고 조상에게 예를 올립니다. 다시 15년이 지나면 상궁이 되어 상궁 마마님으로 불립니다. 월급도 16말 5대로 2배 이상 뛰고 복방에 하녀와 친모가 한 명씩 딸립니다. 친척 중 적당한 사람을 가정부로 쓸 수도 있고요. 여관이 아닌 궁녀, 천비들은 잡일을 맡는데요. 하는 일에 따라서 명칭이 달랐습니다. 비자는 궁녀들이 서찰 배달과 같은 잔심부름을 하고요. 무수리는 물을 길어 나르는 것처럼 힘든 일을 합니다. 각시미는 상궁이나 나인들이 하녀들이고요. 궁녀들이 하는 일은 크게 7개 부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밀, 왕과 왕비의 비밀스러운 일들이죠. 성생활, 의식주, 제사 같은 것입니다. 침방은 여러 옷을 만들고요. 옷에 술을 넣는 수방, 대답방, 세수관, 소주방, 음료나 다과를 책임지는 생과방이 있었습니다. 궁녀수는 700여 명이었는데요. 총괄 책임자가 제조상궁이죠. 서열 2위는 부제조상궁, 내전 창고 열쇠를 갖고 물품 출납을 책임집니다. 서열 3위는 지밀상궁, 왕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어명을 전하는 상궁이죠. 또 왕자 공주를 돌보는 고모상궁이 있었고, 감찰상궁은 궁녀들이 무서워했죠. 행실을 감시했거든요. 궁녀들의 일은 이렇게 서로 각각 달랐지만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왕의 여인이라는 거죠. 궁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왕뿐입니다. 미혼으로 종신 근무하며 오직 왕이 눈길 주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이런 궁녀들이 700여 명이니까 사실 평생 수저라는 것이죠. 한 궁녀가 자신의 운명을 연못 속의 물고기에 비유한 시를 지었는데 처량하죠. 연못 속의 물고기, 앞 연못의 물고기들아, 누가 너희를 몰아넣어 살고 있느냐? 넓은 바다 맑은 물을 어디에 두고 이 좁은 연못에 살고 있느냐? 들어오고 못 나가는 마음이 너와 내가 다르겠느냐? 이런 실정이니까 궁녀들이 욕구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은밀한 배출구를 찾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가 동성애였습니다.
발각되면 죽거나 곤장을 맞지만 본능적인 성욕을 막기 어려웠던 것이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조현명이 상소를 올립니다. 궁인들이 대식을 핑계 삼아 천한 비군이나 과부와 안팎에서 통정합니다. 궁 출입을 엄히하여 왕래를 끊으소서. 대식은 궁녀들이 가족 친지를 고란으로 불려들여 같이 밥을 먹는 제도입니다. 휴가 대신이죠. 그런데 상소까지 올리는 것을 보면 이것을 빌미로 동성애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대식을 즐기는 궁녀들을 맷돌부부라고 불렀답니다. 맷돌은 평평한 돌 사이에 곡식을 넣고 빻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성기를 맞대는 행위를 이것에 비유한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요. 낭근목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선을 넘어 왕이 아닌 사내를 품는 거죠. 간통 사건들 중에 정쟁으로까지 비화된 사례 하나 보죠. 수양대군이 첩으로 여종 박덕중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세조가 되자 그녀를 정삼품 소용으로 봉합니다. 그 후 그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5살에 요절하죠. 세조의 발길도 뜸해집니다. 그녀가 외로워져서 환관 송중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것까진 뭐 자유지만 편지까지 보내 마음을 전하죠. 송중이 고민하다가 세조에게 고합니다. 세조가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알려지면 얼굴만 깎이니까 모르는 척 넘기죠.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소용 박씨가 이번에는 세조의 조카인 구성군 이준에게 조카뻘이잖아요. 한글로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환관 최호와 김중호가 편지 배달부였죠. 구성군은 세조의 동생인 이명대군이 아들이었습니다. 문물을 겸비하고 용모가 준수해 세조가 18살 때 병조판서를 맡길 만큼 총애하는 조카였죠. 구성군이 사실을 감췄다가는 화를 당할 것 같아 아버지와 같이 입궐해 세조에게 고합니다. 세조가 더 이상 놔둘 수 없죠. 편지를 전달한 환관을 때려 죽이고 소용 박씨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심부름 함부로 하는 거 아닌 거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세조와 예종이 죽고 성종이 2살 어린 나이로 즉위했을 때 뒤늦게 다시 문제가 됩니다. 실세 한 명의 이극돈 등 훈구 대신들이 구성군을 성토하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임금의 여자인 궁인과 간통한 구성군과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죠. 물론 핑계죠. 종친인데다가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영의정까지 지낸 젊은 유망주 이 구성군을 없애려 했던 것이죠. 과거 수양대군도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왕이 되었잖아요. 구성군이 존재 자체가 한명회 등에게 위협이었던 거죠. 유배당의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소용 박씨는 특별 사례고요. 대부분 궁에서 살다가 병들고 늙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죄를 지으면 궁 밖으로 나옵니다. 또 나라에 큰 가뭄이나 우환이 있을 때는 궁녀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대개 젊은 나인들을 출궁시켰는데 처녀들이 원한으로 재난이 발생했다는 미신 때문이었죠. 이렇게 출궁하면 끝나느냐? 아니죠. 입궁할 때부터 이미 왕의 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혼인할 수 없었죠. 정조 때 어느 후궁의 지밀라인이었던 궁녀 이씨가 있었는데요. 이런 엄혹한 규칙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10년 동안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세수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문을 듣고 문무백관이 모두 칭찬하고 왕도 수칙자기와 정렬이란 칭호를 내렸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사례는 아주 예외적이고요. 일반 궁녀들은 쓸쓸하고 궁핍하게 만년을 보냅니다. 또 양반들이 첩이 되고요. 발각되면 남자는 유배형 이상의 벌을 받고 궁녀도 천민으로 전락하지만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조선 역사에서 유일하게 궁녀에서 왕비가 된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장옥정, 장희빈, 경종의 어머니죠. 장옥정의 아버지는 역관이었습니다. 손꼽히는 부자 가문이었는데 27살 늦게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됩니다. 17살 전에 입궁했을 테니까 10년 넘은 대기만성 늦깎이 궁녀였던 거죠. 숙종은 인경왕후와 사별하고 둘째 부인인 인현왕후와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었죠. 그때 장옥정이 아들을 순산한 것이죠. 숙종이 기뻐서 3살이 되자 서둘러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때 조정은 서인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장옥정은 실각한 남인과 가까웠습니다.
서인이 목숨 걸고 세자 책봉을 반대하죠. 그러나 숙종은 송시열을 유배보내 죽이고 뜻을 관철합니다. 서인 출신인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희빈장씨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남인이 세상이 되죠. 이렇게 5년여가 흘러갔습니다. 숙종이 남인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세력을 죽이거나 유배시키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이죠. 인현왕후도 복이 되고 왕후 장옥정은 빈으로 강등시킵니다. 이른바 숙종의 환국정치 국면전환인데요. 어느 왕실이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숙종은 묘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혈질인데다가 가정사를 나라정치와 연결시킨 냉혹한 사람이었죠. 숙종의 재위기간은 무려 46년이었습니다. 영조 다음으로 길었죠. 그동안 왕비를 3번 갈아치우는데요. 파벌간의 세력균형을 꾀하는 방법으로 왕비를 갈아치우면서 강화했던 거죠. 백성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죠. 그런데 7년 후 인현 왕후가 죽습니다. 장옥정의 복귀가 가시화된 것이죠. 그러면 서인은 죽음이잖아요. 그때 서인에게 강력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당시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빈 최씨였죠. 숙빈 최씨는 허드렛일을 하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8살 된 아들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훗날이 영조죠. 결국 숙빈 최씨와 희빈 장씨가 연적이자 정적으로 팽팽하게 맞섭니다. 숙빈 최씨가 먼저 칼을 뽑죠. 희빈 장씨가 무당을 불러들여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고 고변합니다. 숙종이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구술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장희빈을 죽이는데요. 방법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숙종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고 합니다. 42세였죠. 현재 무덤이 서울이 서울흥 안에 있습니다. 한편 숙빈 최씨는 연인군과 함께 7년을 더 살다가 48살에 죽습니다. 숙종은 네 번째 왕으로 인원왕후 김씨를 맞이했고요. 승자가 되긴 되었지만 자식을 지킨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